네. 본 LCD 창에서 보이는 것은 이제 가동 시간, 그리고 카운터 수, 그리고 이 표시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지금 무선으로 데이터를 잘 보내주고 있다라는 표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카운팅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두 번째는 이 LCD의 밝기 관련해 가지고는 만약 밝기가 밝아서 잘안 보인다 하면 이 저항을 통해 가지고 돌리시면 그거에 맞게 세팅하시면 글씨가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리셋 버튼이고 여기 외부를 통해서 전원 버튼이 가고 이게 이제 와이파이 모듈 와이파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을 빼시면 되고 LCD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네모나게 파셔서 끼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있고 저기 이제 5핀 있는 부분이 이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넣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보시면 카운팅 되는 거랑 그리고 그값 자체,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이제 표시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소스 코드에서 바꾸실 부분은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름을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사인의 정보를 보시면 아이디 정보랑 현재 IP 그리고 그 카운터 되는 숫자랑 장비의 가동 시간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넣는 시간은 지금 2분당 한 번으로 했는데 뭐 1분당 한 번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여간 그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카운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로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스캔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그건 이제 매뉴얼로 좀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어기에서도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보시면 네. 1차적으로 리셋 버튼을 통해서 네,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하고 그 카운터 값이 초기화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원격으로 바꾸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지정된 그값 내를 바꿀 경우에 여기에서 시간을 초기화시키라든지 아니면 횟수를 초기화시킨다든지 혹은 전체를 초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